lives alike, got the prettiest side for everyone to enjoy. Stand up. Hello, 저는 유튜브의 원칙 먼저가비. 저는 유튜브의 똥강제입니다. 저는 유튜브와 기다리는 페이스마스 이브예요.
Thank you.
드디어 오늘이 산상교회 성탄절 축하의 뿌아리가 있는 날이구나. 얘들아, 따라따라 내 딸들아, 준비 다 됐니? 일어나 늦겠다. 엄마, 저는 준비 다 됐어요. 이제 갈까요? 꼭 가야 해요. 재밌는 드라마 할 시간인데. 예, 지금 드라마가 문제니? 소문도 붙었어? 성남에서 산상교회 잘생기고 멋진 교회 오빠들이 제일 많다는 말이 있어. 진짜? 잠깐만. 거짓말 같는데? 시끄러워! 믿음이 좋으신 원장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빨리빨리 가자. 아참! 신데렐라야? 네, 엄마! 저도 준비 다 했어요! 너는 알지? 집안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끝난 후에 와야 한다. 깨부리지 말고. 알았니? 하지만... 그럼 나는 바빠서 이만. 너무하셔. 이 많은 일을 언제 다 하라고. 그렇잖아도 이제 눈도 침침한데. 주님, 도와주세요. 저도 파티에 가서 예수님 생일을 마음껏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울지마. 너희는 누구니? 우리는 너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야. 천사? 목소리는 그냥 초딩 같은데 천사면 날 수도 있어? 물론. 잘 봐. 야야, 너 지금 밥 세 그릇에 짜장면까지 먹고 왔잖아. 아차차, 하하하. 나는 건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보여줄게. 그래, 신데렐라야.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는 어서 준비하고 늦기 전에 파티에 가도록 해. 정말? 그래도 될까? 밖에 호박마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타면 빨리 갈 수 있을 거야. 고마워, 천사들아. 정말 정말 고마워. 그럼 안녕. 그런데 천사들아, 받기는 있는데 호박이 없어. 미안,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러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오다니 너무 기쁘구나. 즐거운 시간이 되겠군. 그나저나 저번 추수 감사절 파티에서 이 성경책을 떨어뜨린 아름다운 그 여인을 이번엔 꼭 작업하겠어. 광고하겠습니다. 왕자님께서 이 책의 주인을 찾고 계십니다. 이 책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 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럼요. 그 책은 그러니까 그 시기 뭐냐? 그러니까 저기 당신의 것이 아니군요. 나가주세요. 그 책은 제 것이에요, 왕자님. 그 책은 한번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마력이 있죠. 재미있어서 읽고 또 읽고 싶어지는 그런 책이죠. 맞아요. 이 책이 그런 매력이 있죠. 이 책이 무엇이죠? 바로 만화책이죠. 맞죠? Get out! 세상에 만화책 말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궁시렁 궁시렁. 당신도 설마 이 책이 만화책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요, 왕자님. 저는 그 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책은 바로 내 삶에 빛이 되어주고 내가 갈 길을 알려줘요. 그리고 이 책은 마치 러브레터 같아요. 그분의 마음을 잘 알게 해주죠. 이 책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죠. 저는 매일매일 이 책을 읽는답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책이에요. 어머니의 마법! 드디어 책 주인을 찾았군요! 신데렐라! 나와가지고 춤을 추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시다! 제가 산상교회에서 소문난 몸치라 춤은 좀 그렇고 어떻게 노래라도... 좋아요, 좋아요. 우리 다 같이 노래합시다!
Thank you.
곳이라면서 성경책의 이름이나 찾아봤어요. 그런데 없어요. 당연히 없지. 이단인데. 우리가 이단이에요? 아이고 조용히 해라. 교주 들으면 죽는다. 우린 그저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교회 사람들은 여기로 빼내면 되는 기다. 그래야 돈도 벌 수 있는 기다. 어, 알겠어요. 이게 산성교회 명단인데 교회에는 시험에 든 사람이 많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공략해서 여기로 빼내보자. 자, 전화 한번 해봐라. 여보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나님 교회인데요. 하나님 교회요? 거기가 어디죠? 무슨 일이시죠? 자매님, 요즘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 많으시죠? 아니요, 저 그렇게 상처받는 일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 자매님, 당황하셨어요? 아니요, 저 당황 안 했어요. 무슨 일이시죠? 아,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꾸 예배 빠지고 하면 뭐라고 하면 서운하잖아요. 아, 저 교회를 잘 안 빠져가지고. 어쩐 일이시죠? 아, 빠진 적이 없으시구나. 네. 아, 근데 저희 교회... 아, 근데 저는 교회에 서운한 일도 없고 저희 목사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저희 밥도 사주시고 엄청 잘해주세요. 그쵸, 목사님? 거기 교회에는 밥도 사주세요? 뭐 사주시는데요? 고기요, 고기. 고기, 고기. 아, 저 고기 사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정호 주사님께서 저희 봉사활동 하는데 좀 봉사활동 하는데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또 옷이랑 하셨거든요. 저도 가면 밥 사주실까요? 아, 그럼요. 저희 새로운 성도님이 오시면 저라도 밥 사드리죠. 근데 다른 교회 성도님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괜찮아요? 여기 이단이에요. 네? 이단이요? 여기 교주치가 예수님이래요. 뭐야? 이 도라미? 이러면 밥 걸어먹고 살겠니? 안 되겠다. 교회 사람들은 목사님 문제라면 다들 속입니다. 그러면 그때 빼내면 됩니다. 나는 거 잘 봐라.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여기는 산성교회입니다. 아, 산성교회요? 네, 무슨 일이시죠? 네, 목사님께서 지금 공항에 붙잡혀 계세요. 네? 공항이요? 무슨 일로요? 네, 목사님께서 평소에 중국선교 많이 다니셨죠? 네, 맞아요. 저번 주에도 가셨다가 오늘 돌아오시는 날이신데. 예, 그쵸. 그런데 오늘 다른 사람이 신고로 걸리셨어요. 에? 그럼 어떡해? 에? 아빠 저기 들어오시는데요? 아빠 여기 아빠 공항에 붙잡았다 전화 왔는데? 어, 자매님. 방금 들어오셨는데 걸리셨다고 해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방금 도착하셨는데 붙잡혀 계신다고 하셔서 많이 놀랐습니다. 에? 그럴 수가 있나? 잠깐만, 이거 이단 아니야? 자매님, 이런 이단에 빠지시지 말고 저희 교회로 오세요. 저희 교회 은혜 충만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거긴 한 건 전도하는데 얼마나 좋은겨? 아, 저희 돈은 주지 않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상금이 크답니다. 뭐요? 이 아줌마 지금 나보고 죽은 다음에 상 받으란 말입니까? 됐어요, 됐어. 끊어요. 아, 안 되겠다. 이놈의 성질머리 때문에 한 번도 못했는데 우리 교주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야, 너. 왜? 뭐 어떻게 깜짝이야? 너 얼마큼 했냐? 몇 권이나 했어? 한 권도 못했습니다. 한 권도 못했다고? 그게 지금 장난해 주게? 장난해 싫어? 아, 그만 먹어 좀. 너 왜 교주가 웃음이야? 내가 니한테 몇 번 말했어? 어?
사람들 내가 감동을 줘야 된다 말했잖아. 너 사람들 감동을 줘야지 그게. 야 사석에 명단 줘봐. 내가 마지막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못하게 해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성도님. 여기는 하나님 응 교회인데요. 성도님이 그 산성교회 다니시면서 어려움도 많으시고 힘든 일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산성교회요? 제가 산성교회 부목사인데요. 어떤 네 당황하셨어요? 네 당황하신 것 같은데 못된 짓 하는 것 같은데 저에게 오셔서 예수님 믿고 좋은 일 하세요. 아 네네 제가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먹고 살다 보니까 이게 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에는 모든 것이 용서가 되니까 저에게 오셔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후 2시 반에도 예배가 있으니까 꼭 그때 오세요. 아 네네 오늘 제가 회개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대님 메리 크리스마스. 아 네 메리 크리스마스. 얘들아 일로 모여봐. 자 하나 둘 셋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야. 하나 둘 셋